온 우주가 취준생에게 보내는 거죠? 고독한 취준생 응원 편지?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대땡중학교 영어교사 심주연입니다. 학교 선생님으로 매일 중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만나지만 그 제자들이 어느덧 군대를 다녀와서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100% 취업 성공을 위하여 항상 고심하시는 박기찬 선생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의 바람은 한 번에 취업 성공하는 것이겠죠? 제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멀리 간다.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취업 성공을 한다면 여러분의 이력은 구김살 하나 없는 깨끗한 종이장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이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힘껏 던져도 발밑 1미터 앞에 떨어지겠지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과 좌절이 결코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구김이야말로 여러분을 멀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지 않을까요? 구겨진 종이는 멀리 갑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앞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반복되는 좌절의 구겨짐은 마치 대나무의 마디처럼 여러분을 단계 단계 더욱 성장시켜줄 경험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비록 구겨질지언정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야, 야! 미모의 사모님 아니십니까? 이 목소리 누구예요? 소리만 이거 들어도 정말 참 면목이 없고 네. 뭐 저기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네. 하기 싫다는 우리 와이프를 꼬셔가지고 네. 원래 방송에 네. 가족은 동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모님께서 직접 목소리로 네. 찬조를 하셨어요. 근데 목소리 마저도 굉장히 네. 아름다우시네요. 네. 싫다는 거를 제가 계속 꼬셔가지고 네. 할 사람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네. 얼굴을 뵀었는데 네. 스튜디오에 한번 오셨었잖아요. 굉장히 엘레강스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분명히 아내분께서 고독한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네. 쓴 편지인데 네. 왜 박기찬 쌤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편지를 받으신 것처럼 막 본인 편지가 아니라고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샤이하는 축에 들어가지고요. 뭐 네. 이런 거 하기 싫어하는데 네. 네, 제가 그 본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네. 그 상황도 그렇고 그냥 부끄럽네요. 네. 오늘 원래 네. 커버레터 특집인데 네. 러브레터를 보내셨어요.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아, 그런 말씀 드리니까 더 감사하네요. 네. 정말 오늘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로서 정말 응원 편지 보내주신 우리 심주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온 우주가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독한 취준생 화이팅! 자, 계속해서 재봉이님의 영문자소서를 소환해볼까요? 발로 쓴 영문자소서 소환! 아, 잠깐. 왜요? 영문자소서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계 기업의 채용을 볼 때는 이력서와 함께 영문자소서가 아니고 커버레터라고 하는 걸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커버레터를 이분이 보내주신 게 있나요? 그런 건 안 오지 않았어요? 네, 저희한테 온 거는 이 국문자소서랑 네. 이걸 영문화한 버전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다 제대로 온 건 줄 알았거든요. 왜요? 네. 뭐가 부족해요? 네, 근데 그 각 기업의 채용란을 살펴보면 뭐 제출할 서류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기본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요분 거를 보니까 그냥 그 한글 자기소개서를 맞아요. 그대로 맞아요. 영어로 옮겨놓은 그런 내용이어서 아 요거는 좀 지금 저희가 첨삭을 하거나 혹은 또 스타일링을 해드리는 것이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커버레터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짤막하게 난 어떤 사람이라고 매력을 어필하는 그런 글이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은 레터라고 들어가 있는 건 네. 어쨌든 편지 양식이라는 건가요? 그쪽 그렇죠. 회사에 보내는? 네. 그럼 근데... 우표도 붙여야 되나요? 근데 왜 대체 커버가 왜 붙은 거예요? 이 뭔가... 이게 이력서 앞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이력서 뒤에 붙이는 우리의 자소서처럼 이렇게 그렇죠. 순서가 네. 뒤로 네.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올라오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네.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 요소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이렇게 되거든요. Yep. 그러니까 주의를 갖다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나의 흥미가 무엇입니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어필하고 자 그래서 인터뷰를 좀 요청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포맷이 딱 정해진 거예요. 아, 편지 형식이네요. 네, 편지 형식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매력이 있을 때야 이력서를 쳐다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렇군요. 팬팔이네, 팬팔. 약간 해외는 팬팔식이네. 네, 그래서 그 면접을 갖다가 보고 싶으면 정말 이거를 갖다가 아주 짧은 글 안에서. 포인트를 갖다가 이렇게 탁 던져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네,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특정한 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주의해야 될 분량들은 그 주의해야 될 컨텐츠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이분이 그런 형식으로 좀 글을 쓰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일단은 요청을 좀 드려서 그런 형식으로 좀 글을 좀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스타일링을 하는 게 좀 어떨까라고 하는 게 소녀의 생각입니다. 우리 봉희님 커버레터를 한번 양식으로 작성을 하셔서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희 방송 녹음하려고 모였는데 네. 뭐 이렇게 스타일링 못한다 하면 뭐 영업 끝나는 건가요? 근데 이 커버레터에 대한 것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재봉이 이제... 님이 이제 쓰려면 네. 또 막연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일단 편지 형식이니까 네. To company Hi there 네. 하면서 I want to work here And thank you, bye I want to see you 불합격?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뭐 그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저희 작가님이 써주신 그런 형식도 있거든요. Heading, salutation, opening paragraph, middle paragraph, last paragraph, closing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배운 바에 의하면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던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네. attention이 뭐냐면 상대방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attention getting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요때 이제 그 팁이 뭐가 있냐면 사전에 회사에 전화를 갖다 미리 좀 해가지고 담당자의 정확한 job title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파악해 놓을 것 그러면 네.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보통 받는답니다. 담당자가 읽어봤을 때 요놈 봐라 내 타이틀도 알고 이름도 아네 이런 거겠죠. 특히 이제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이름의 철자를 틀리지 않고 이렇게 잘 쓰는 것 그렇죠. 뭐 태연인데 태연 막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렇죠. 약간 감점이 되겠죠. 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어디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올 때 네. 외국계 기업 같은 데서 답변을 할 때 제 네. 이름이 연이 들어가니까 네. 여자인 줄 알고 Dear and Miss, 뭐 Miss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저도 맨 처음에 여기 섭외가 왔을 때 네. 태연 아나운서라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에요? 지금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런 커버레터를 써서 보낼 때 제 성별을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땐 대부분 뭐 미스터 한 다음에 이렇게 슬래시하고 그렇죠. 또 그럼요. 같이 하지 않아요? 두 개를 같이 쓰지 않나요? 네. 그렇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쓰죠. 그래갖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보통 Dear Sir 뭐 or Madam 이렇게 이제 많이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쓰지 말고 Mr. Gerald 뭐 Slater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흥미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원하고자 하는 직위의 정확한 타이틀을 기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만 그냥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나쁜 임프레션을 줄 수 있고요. 그럼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직위 용어를 그렇죠. 근데 그게 보통 job posting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틀리지 말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위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출처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주는 게 예의예요. 그런 것도 써야 돼요? 왜냐하면 큰 회사의 경우에는 그 뭐 마케팅에서도 여러 직위를 뽑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몇월 며칠 날 어느 광고를 보고
내가 지금 지원을 오, 하는지를 알아야 네. 거기에 또 담당자가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크면. 오. 그러니까 혼돈을 주지 않으려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모집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담당자에게 커버레터가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네. 누군가의 그냥 소개로 네. 누가 너 여기 뽑는데 한번 지원해봐 네. 이런 from 식으로 태연. 해서 네. 네. 그러면 진짜 from 태연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from 태연으로부터 일단 받잖아요. 네. 그분한테 물어봐서 어디에 이 그 자포스팅이 나왔는지 그 내가 출처를 써야 되는군요. 그냥 친구한테 들었어요. 이런 거는 부적절하다라고 그렇죠. 생각돼요. 아, 왜냐하면 또 그 지인한테 들어서 하면 네, 그 네. 지인한테 혹시 뭐 이렇게 좀 떨어지나 해가지고 포인트 정립 네.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desire 라고 하는 부분들 나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걸 어필하는 그런 팁을 좀 드리면 잡 포스팅에 보면 자격 요건이 쭉 나오거든요. 네. requirement나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거기 중에서 내가 가진 자격 요건하고 어떻게든지 똑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어서 나는 그렇죠. 당신네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걸 내가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반드시 어필을 거기서 하지 않으면 그 커버레터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자격 요건을 어필할 때는 반드시 증거가 같이 수반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가 아니라 학점이 저는 4.0 만점에 4.0입니다.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증거와 함께 진술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쓰셨으면 좋겠고. 혹시 증빙 서류를 같이 첨부해야 되나요? 그거는요. 나중에 면접장에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면? 갖고 오라고도 하고요. 면접장에서 물어보고 필요하면 자기들이 띄워오라고 해요. 나중에. 아, 그러면 굳이 그때 그럴 건 없고요. 그다음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액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거는 그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랑 좀 인터뷰 좀 합시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신의 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중요해요. 나는 24시간 내내 지금 컨택이 가능하니까 언제든 연락하시오. 라든가 아니면 바쁘면 피해야 될 시간 정도를 언급해주는 게 좋아요. 오전 10시 이후에? 네. 그리고 반대로 선호하는 시간대나 요일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쪽에서 저랑 이제 컨택하는 데 있어서 미스매치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냥 기업체에서 몇 시까지 오세요 하면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가면 끝나고 그렇죠. 네. 뭐 언제까지 오세요 누구 씨 하면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굽실굽실 하면서 네.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완전 다른 문화네요. 그렇죠. 그게 겹치면 엄청 고민하잖아요. 네. 공채와 네. 수시 채용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런데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외국 기업에 대해서 네.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들었을 때는 네. 충분히 호기심이 자극이 되지만 네. 오늘의 설명만으로는 네. 이력서를 쓰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영문 이력서라든지 커버레터 작성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네, 있습니다. 그 이발소에다가 보내주셔도 아, 이러다가 한 100통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긴 한데 그건 정은쌤의 몫입니다. 네, 제가 좀 그거는 뭐 그 손을 좀 봐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World Job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www.worldjob.or.kr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가면 이제 해외 취업 정보, 연수 정보 등 프로그램들도 많고 개별 상담도 해주시는데 이제 그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주로 취업 정보를 주시는 것들이 인턴십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인턴십을 갖다가 1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는 너 알아서 해라. 그냥 살아남을 되는군요. 수 있으면 거기서 살든가 아니면 안 되면 다시 한국으로 오든가 이런 식의 아직까지는 그렇게 깊이 있는 그런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튼간 저는 개인적으로 취준생들이 굳이 한국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기회 되면 뭐 나갈 수 그럼요. 있으면 나가서 하면 좋죠. 네. 네. 오늘은 제가 별로 얘기를 못 해가지고 네. 저도 박가분하고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얘기를 좀 첨언을 할 텐데요. 네. 일단 우리 정은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익숙치 않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굉장히 많은 외국계 기업에 있는데 제대로 이력서를 커버레터를 써가지고 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잘 듣고 네. 정말 커버레터가 첫인상이 한 80% 이상 가는데 커버레터를 네. 제대로 쓴 케이스가 드뭅니다. 그래서 네. 정말 잘 들으시고 내가 외국계 기업에 한번 취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커버레터와 네.
지금 말씀하신 뒤에 이력서를 잘 쓰시는 것도 네. 상당히 적어도 이력서에서 서류에서 서류 전형하는 그 통과할 확률이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네. 어려워할 필요 없이 해보라는 거고 오늘 신기한 게 너무 많았어요. 네, 정말 너무 많은 꿀팁이 나와가지고 네. 저도 이런 영문 이력서를 직접 작성해 본 적은 없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아 배워야 합격할 수 있는 이력서 자소서를 쓸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좀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아, 진짜로요. 아. 오늘은 관심 있었던 분들한테는 또 한 네. 번의 확신을 주셨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네. 한번 나도 도전해볼까? 흥미를 한번 이렇게 네. 쿡쿡 찔러서 자극하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있지 않았을까 아유, 정말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영문 이력서 커버레터에 대한 특강 오늘 함께 했었어요. 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영문 이력서 커버레터의 기초에 대해서 배운 거고 네. 실전은 저희한테 재봉이님이 커버레터를 양식에 맞춰서 다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네. 다음 시간에 스타일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드린 스타일링 팁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희경 실장님. www.ebslang.co.kr 무료 학습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장애로 힘들어하는 147만 취준생을 위한 긴급 처방. 참견해주세요. 결정장애로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고민과 사연 저희가 참견해드립니다. 참견 발언 시간은 단 40초. 너무 짧아. 네. 발언 시간 40초가 지나면 다들 아시죠? 마이크 꺼지잖아요. 네. PD님이 가차없이 마이크를 내려버립니다. 마이크가 네. 꺼질 때 내 자존감도 같이 꺼지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안에서 이걸 뭐 콘솔이나 좀 조절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요. 못 내리게 그러게요. 붙잡고라도 있을 텐데 막 맞고 싶은데 벌써 시계 올라오잖아요 벌써 시계가 점점 커졌어요. 커져. 오늘도 이발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고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고민 사연이 실제로 올라올까 하는데 이렇게 네. 고민이 많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네. 소소한 오늘... 고민이라도 다 올려주시면 그럼요.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 점심 메뉴도 고민이면 올리셔도 됩니다. 닉네임 신입쥐뻐님의 참견해주세요 사연입니다. 저는 토익 점수가 없어요. 오픽 IH 점수만 있는데요. 대학원 다니면서 취업준비 병행 중이어서 너무 바쁘거든요. 좀 더 공부를 해서 토익 점수를 따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토익 학원을 다녀서 토익 점수를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준비를 해야 할지 저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밤 영어 점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므로 토익 점수를 딴다. 네. 영어는 오픽으로 충분하다. 다른 걸 준비한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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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자,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고민하느냐고 희경 씨가 사연 읽는 걸 듣지를 않아. 맞아. 이분들이. 맞아, 맞아. 귀신이다. 야. 야. 나 혼자. 아니, 그렇게 나 포도알이 갖고 싶나. 근데 지금 나 혼자 포도알이 없어. 어떡하지? 그럼 일단, 우리 뭐 박기찬 선생님부터 네. 한번 가볼까요? 포도알 없는 부터 안 하고요? 포도알이 없는데 더 없애시려고. 자, 우리가 희경 씨한테 오늘 좀 기회 시간을 더 드리도록 네. 하고 가진 자의 여유를 네. 한번 부려봅시다. 기회의 땅에 가고 싶어요. 네. 일단 박기찬 선생님부터 네. 가보겠습니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저는 영어는 오픽으로 충분 다른 걸 준비한다를 선택했습니다. 왜? 첫 번째,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정말 토익을 필요할까 안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정말 공급자 중심에서 토익 점수가 필요할 거다라는 본인 생각이죠. 두 번째, 토익 다니려면 학원 다니려면 돈 들어요. 지금 대학원 다니면서 돈 드실 텐데 네. 또 돈이 들어.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장모쌤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엄마 아빠가 다 돈을 대준다고 시간도 한다면? 들어요. 시간도. 아니, 지금 시간도 토익 점수 앞에서 지금 네. 무슨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아, 칼 갈아야겠다. 아이고, 다른 걸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집에 가서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요. 근데 영어 하면 이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훈 선생님의 결심 들어보죠. 지금 네.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영어 점수는 많을수록 좋음으로 토익 점수를 딴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EBS 랑에 들어오셔서 선생님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30초 이후에 발언하시고요. 네. EBS 랑으로 들어오시면 100% 환급 무료 강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들 일 없고요. 환급 못 받아. 시간은 투자를 해두시면 오픽을 하시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아, 저희는 정통적으로 영어를 잘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되려나? 토익은 기술이다라고 모 환급받는 거 있지만 네. 저는 환급 정말 쉬워요. 환급 받는 거 찾아가는 사람은 시간 들어요. 토익은 기술이 아니면 정말 쉬운 얘기죠. 정통 영어입니다. 네. 어쨌든 토익은 토익은 기술이 아니고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얘기하시고 다이어리에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영원히 저 땅 속으로 붙이는 거. 아 그럼 어떻게 그 태연아나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 제가 할까요? 네. 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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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그래 결심했어. 저는 영어 점수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토익 점수를 딴다에 걸겠습니다. 토익 시험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네. 그거 뭐 매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요즘에 스마트 디바이스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은쌤이 말씀하셨는데 다운받아서 저장해서 토목달 강의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그렇죠. 뭐 시간 걱정 없습니다. 오늘 이분들이세요. 이분. 네. 저한테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추천 하나 올라갔고요. 네. 자, 지금 토익 점수 없으면 지원 못하는 회사들이 아직까지도 그럼, 존재를 해요. 그렇죠. 많죠. 그렇죠. 여러분이 네. 지원을 하시려면 토익을 꼭 따야 됩니다. 오케이. 야. 이따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잠시만요. 이 여세를 몰아서 저 한번 가볼게요. 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영어 점수는 많을수록 좋음으로 토익 점수를 딴다. 잘한다. 일단 그 오픽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오픽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시기 때문에 이걸로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오픽을 점수 잘 받으셨을 정도라면 이분 조금만 투자하면 네. 그냥 토익 점수는 그냥 따실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왕 내가 뭐 영어 실력이 제로인데 끌어올려서 둘 다 따라 이게 아니고 네. 그냥 여러분 그냥 오픽 있으면 아 토익 괜찮습니다. 함께 가는 이왕이면 거죠. 많이 따면 아 나바익선 2 1 정요. 이렇게 방해 안 해보기도 또 처음이네. 네,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네. 3대 1입니다. 네. 네, 토익 점수를 딴다가 3명 네. 다른 걸 준비한다. 이미 오픽 있는데 뭐하러 또 토익에 투자를 하냐. 기찬 전문가님이 이런 아직까지도 고리타분한 의견을 갖고 계셨어요. 네. 3대 1 됐다고. 네. 3대 1 됐다고 막하네. 그러니까요. 본인 먹고 살겠다고. 기찬 전문가님 취직하신 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토익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간과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말렸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주로 외국 회사인데 토익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그렇죠. 토익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네. 오히려 이게 공급자 중심으로 따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 김 선생님처럼 토익 강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거라서. 근데 저는 절대 결사 반대입니다. 어머나. 이게 오픽 딸 정도면 네. 그냥 뭐 토익 정도는 뭐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 아니지 않아요? 되게 쉽게 딸 수도 있어요. 토익을 만점 맞아도 해야 또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반대로 오픽을 잘 할 수 있으면요. 토익은 반드시 잘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 오늘 그럼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세 명 다 다른 이야기에 네. 어필을 했거든요. 네. 과연 포도알 받고 싶어가지고 차별화 노리고 있어. 일단 두 분의 싸움은 내셔서 네. 이따가 계속 이어가시고 네. 네. 스튜디오 네. 밖에 계신 제작진의 투표로 오늘의 참견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의 참견인은 빵점수 빵표. 자 오늘
오늘의 참견인 저 이태현. 말을 잘했대네. 네. 아나운서가 말을 잘하지 그럼. 이태현 편파적이야. 오늘 두 표 얻었고요. 네. 김정훈 선생님 한 표, 네. 이희경 한 표, 박혜찬 선생님 오늘 빵표. 웬일로 오늘 빵표로. 우리 이러다 의상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까 뭐 거의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전쟁이냐? 나오는 줄 알았어요. 싸우는 줄? 어쨌든 네. 제가 네. 오늘 근데 수긍하기가 네. 쉽지가 않아. 아나운서가 말을 잘하면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개그맨이 잘 웃겼어. 그럼. 토익 선생님이 영어를 잘 가르침. 이건지 뭐. 세상에. 뭐 귀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마이크가 꺼지면 굉장히 과묵한 사람입니다. 말수가 적어요. 그래도 말을 잘해.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자, 오늘 포도알 두 송이를 획득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뭐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너무 기쁘고요. 이제 네. 포도알 몇 개만 모으면 연필 한 다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쁩니다. 아, 저의 40초가 왜 짧은 걸까요? 일단 다음 시간에는 꼭 포도송이 하나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훈쌤 잊지 말고 이따가 꼭 입금해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영문 이력서 처음으로 컨설팅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5번째 영업, 영문 이력서와 커버레터에 대한 꿀팁을 정은쌤을 통해서 많이 얻었어요. 이 내용에 더해서 나중에 재봉이님한테 커버레터가 들어오면 네. 더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 번씩 듣고 갈까요? 네. 정은쌤? 네. 군뱅이도 에? 약에 쓸 때가 있다. 그런 말이 있죠. 네. 그래서 개똥 아닌가요? 나도 군뱅이도 군뱅이는 군지질이 제일 많이. 네. 저기 군뱅이도 구르는 데가 있다구나. 엑스 똥 아닌가? 지금 견똥. 견똥. 개똥도 약에 쓰려고. 견변. 제가 지금 정신이 좀 몽롱한가 봐요. 그래서 여튼 제가 이렇게 쓸모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데 대해서 오늘 좀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커버레터에 우표를 안 붙인다는 사실과 일단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로 블루오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가장 큰 것을 여러분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영문 이력서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들 생각하는데 그 두려움을 좀 제거하고 지금 이런 꿀팁들을 받아서 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런 자신감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해봤지만 외국계 기업에는 한 번도 지원을 안 해봤거든요. 영문 이력서를 한번 내봤다면 또 오늘 아니, 오늘 좀 더 정훈 쌤에게 힘을 CNN? 더해드리는 꿀팁에 네, 더 하나의 팁을 보태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커버레터와 관련해서 더 좋은 팁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이발소에서는요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요 이발소 검색하셔서 익명으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또 항상 열려있는 저희 팟빵 댓글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올려주셔도 좋아요. 네, 고민은 혼자 하면 우울하기만 하고 답이 안 나와요. 답도 안 나와요. 네, 우리가 정말 엄빠처럼 네, 부모의 마음으로 네. 그리고 또 형제 자매의 마음으로 네. 형제님 자매님, 자매님. 네, 준비돼 있으시죠? 네. 네, 아주 귀찮을 정도로 참견을 드릴 테니까 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발로 쓴 이력서 소환 방법은요? ebsresume@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방법은 공부는 누구랑? EBS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발소 오늘의 영업은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이력서 발로 쓴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또 세요.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어머 세상에 다 밀어버렸네.